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클로징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종이 슬픈 목소리네 이게 소리가. 네.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가만 뭐 어디 뭐 초상집. 진행 잘하란 말이에요. 진행.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모든 사람이. 종도 제대로 치고. 예민하죠 모든 사람이. 슈퍼루키님이 욕 나온다 진짜. 아 어떻습니까? 뭐 사실 월요일 대바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네. 뭐 지난주에 워낙 좀 안 좋아서 아 그러니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니 했고 7월 처음인데 에밀레종 뭡니까? 아 허준님 찾는 사람 왜 지난주에 다 이렇게 꽃다발 증정하고 있잖아요. 이제 명민주 앵커가 계속 할 거예요. 네.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타이밍이 좀 안 네. 좋네요. 명민준 앵커 돌아 6월 달에 돌아오고 시장이 이렇게 됐다고. 아, 됐다시요. 알겠습니다. 그때 눈 수술하고 딱 돌아왔더니 눈 수술하고 돌아오기 전에 지수 엄청 올랐었는데 눈 수술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모든 게 제 탓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누구한테라도 책임을 돌리고 싶은 그런 시장이고 저를 욕해 주세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게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아 이게 명민준 때문이구나. 사물 찾다 찾다 하니까 뭐, 네. 뭐 여기도 가봐도 없고 저기도 가봐도 이야기가 막 명민준 때문이구나. 뭐 이 결론은 그렇게 나는 정말 이게 다 명민준 때문이다. 찝찝한 그런 시장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300.34. 2300.34. 장중에는 이제 2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쵸.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5포인트뿐이 하락 안 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693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종목은 그냥 빠졌다는 거예요. 돼. 지수는 5포인트뿐이 안 빠졌지만 네 종목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무려 1.6%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6% 오른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얼마나 끌어올렸냐면요. 네. 삼성전자가 지수를 거의 아 이것도 지금 예민한데 빨리빨리 아, 좀 컴퓨터 이 똑바로 안 해놔 컴퓨터 때문이야 이게 다 컴퓨터 때문이야 아이 프로그램 이거 삼성전자가 7포인트를 올려놨고요 SK하이닉스가 1.4포인트 올려놨으니까 둘이 합쳐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네. 플러스 8포인트니까요 오늘 13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뭐 두 종목 빼놓고는 그래서 오늘 시청 상위 종목들 위주로 조금 올라갔고 네. 이게 외국인 선물이랑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 이런 영향 좀 받았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기분 나쁜 거는 외국인이 진짜 막 이거 가지고 네. 몇 천억 몇 백억 이거 가지고 지금 시장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네. 굉장히 기분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조금 부족 많이 떨어졌다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게 좀 뼈 아프고 가슴 아프고 힘이 없으니까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맞아요 주유소 인형처럼 네 코스닥은 오늘 더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6포인트가 하락해서 1%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300종목이고요 하락 종목 수가 1100종목 그러니까 그래도 코스피는 지수라도 좀 덜 빠졌지 코스닥은 지수도 빠지고 내 종목도 빠지고 이것도 하락하고 저것도 하락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슬픈 시장이었는데 지금 좀 걱정스러운 거는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2차전지 쪽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2차전지 쪽이 신용이 많아요. 신용이 많다. 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지난주에 조금 안정화되는가 싶었는데 지지난주에 조금 나왔었던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뭐를 이제 주가가 안 좋아서 주가가 A 주식이 떨어졌는데 A 주식이 떨어져 주식을 막 팔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져.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고 반대 매매 막으려고 또 다른 주식도 그렇죠. 팔고. 그러니까 또 주식이 또 떨어져.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또 떨어지니까 또 반대 매매 나가고 주식을 또 팔아.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조금 생기는 월요일 출발 시장이고요. 그 정부에서 반대 매매 뭐 그거 해 주지 않았어요? 아, 해 줬죠. 반대 매매 네. 이제 내지 못하게. 조금 열어 그게 줬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할 거면 공매도도 좀 막고 해 어차피 막을 거면 한 방에 싹 막아야지. 오 정부 비판.
아니요 정부 내가 정부 비판 정부 비판은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하려면 다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공매도도 맞고 뭐 그 반대면 그 담보 비율 그것도 풀어주고 매도도 맞고 이렇게 다 해야죠. 매도 못하게 하면 주식 안 떨어질 거예요. 못 알아들어? 아니 알아듣는데 그게 네. 어떻게 옹호인지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매도 못하게 할 화를 내네. 매도 못하게 하면 안 떨어진다고.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매도를 네. 못하게 막으면 주식이 안 떨어지겠죠. 네. 근데 누가 주식 사겠어요? 그리고 이 담보 비중 이제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40% 이건 최소한의 그 안전판이거든요. 네. 만약에 반대매매 못 나게 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반대매매 나가면 그냥 0으로 끝나는데 그렇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네. 남의 돈 빌려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빚쟁이 되라는 건가요? 최소한의 안전판을 없애버리는 게 사실 저는 말이 되나 싶기도 해요. 사실 그 제가 일전에 얘기한 제 지인 지금 어쨌든 회사에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3분의 1 토막 나면서 사실 이게 지금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라서 조금만 버티고 이제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 그 저는 그게 제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나는 이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가치에 대한 믿음은 있다. 근데 반대매매가 나가버리니까 얼토당토한게 이게 완전 뭐 빚쟁이 돼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럴 수도 있더라고. 있죠. 뭐 삼성전자 빚내서 한 거면 뭐 시간 지나면 올라가겠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삼성전자도 지금 뭐 거의 반토막 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그거를 뭐 케어해줄 만한 안전판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 몰라요. 그렇게 만약에 할 거면 화끈하게 다 막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비판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친정부입니다. 아. 자,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또 그 미국 고용 지표 나오죠? 네, 이번 주 나오죠. 네, 이번 주 나오죠. 이번 주 나오고. 아, 뭐 그런 얘기도 좀 하면 지금 문제가 제가 항상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고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거 그냥 아예 뚝 떨고 돼. 어. 와. 봤죠? 중요한 지표들을 항상 얘기를 해줘요. 애틀랜타 연은의 네. 그게 이제 2.5일 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0.7로 떨어지고 제로로 떨어졌다가 0.3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1까지. 2.1까지 갔어요? 응. 그것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알았는데, 2.1. 그게 왜 의미가 있냐? 전망치라는 건 네.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0.1이면 아 이게 어떻게 서프라이즈 나오면 플러스 0.1이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마이너스 2.1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와봐야 얼마나 나올까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마이너스죠.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침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 그리고 그 전에 플러스로 한번 전환했기 때문에 오 아닌가 싶은 거에서 확 떨어지니까 그 네. 타격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거 고용지표 관련해서도 물어볼 게 되게 많은데 잠시 네. 후에 저희가 숙제남 때 좀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두 분 모시고 오늘도 힘내서 아, 공부해봐야죠. 한국투자증권 이비즈 전략부 김민진 차장님 그리고 독립리서치 법인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응급실 앞에 살려주세요. 드라마 보면은 이충원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아,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게 공매도랑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근데 앞에서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해버렸네. 아니에요. 좀만 더. 그래서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조금 지금 하나하나 나눠서 말씀을 일단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래도 그 증권사 담보 비율 하향 이제 없애준다라는 거 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언론사하고도 이런 반도의 매매에 대한 것들을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네. 일단 그 신용 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원래 140%인데. 네. 이게 없애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낮춰서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은 신용을 두 배 단순하게 해서 1억으로 1억을 사서 2억을 샀어요. 그쵸? 근데 그 유지율이 100%예요. 네네.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갔어요.
증권사는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줬는데 내가 빌려준 돈까지 못 받는데 그렇죠. 과연 어느 증권사가 그걸 100%로 할 것이냐 그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 과거의 사례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일단 2020년 3월에도 있었습니다. 20년 그때는 3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그때 일단은 이베스트에서는 1차가 140, 2차가 130이었는데 1차는 140% 일단 필터링을 하고 네. 2차를 120으로 낮춰줬어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은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시켜주겠다. 대신 미리 신청해라. 라는 이제 조건을 걸었고 하루? 네. 하루라도 그 다음날 반등이 되면 그게 없었던 거가 되면은 그것도 되게 하루가 크거든요. 그 비율 선상에 있으면. KB증권에서는 오후 영업일 동안 한시적으로 140%에서 130%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지 면제를 해줬다고 반대매매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비율을 당연히 최대한 조금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슷할 겁니다. 돈 빌려줬는데 돈 못 받으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사실 증권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한국투자증권도 그거에 맞게 지금 아마 회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했을 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오늘 아까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이 0.9% 하락을 했는데 하락 종목이 3배가 많은 거는 보통 1.5에서 2% 지수가 하락할 때 하락을 하는 건데 오늘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 원숭이 두창 확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진단키트 업체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수젠텍은 상한가를 갔고요. 휴마시스도 18%, 랩지노믹스도 15%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거래소에서는 공매도 특별감리부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겠다, 인력도 충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오늘 시장이 그래도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거는 그래도 조금 한숨을 돌릴 만한 상황이지만 일단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은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을 휴장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뭐 미국 선물이라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어렵다라고 어렵다.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실효성은 그렇게 헤드라인만큼은 크지 않다라는 게 결론일까요? 그 반대매매 관련해서? 아, 반대매매 관련해서요? 아니, 없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대신 신용매매로 인해서 폭락을 더 일으킨다라는 게 주요 골자로 그걸 낮췄는데 그렇게 증권사가 조금 낮췄는데 그것 때문에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더 큰 이제 효과 이제 안 좋은 악효과가 이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한숨은 덜게는 해준 건 맞다. 근데 증권사에서 과연 몇 퍼센트로 어느 정도에 좀 이게 맞춰질까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그거 공지한 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없는 걸로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권고 사항인가요? 재량이에요. 재량 증권사 그래요?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이 담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돈을 회수 안 하고 내가 빌려준 돈이 떼일 것 같다라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권사마다 다 그거는 이제 그렇죠.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고 돈을 빌려 종목마다 돈을 빌려주는 이제 금액도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증거금리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삼성전자처럼 우량한 종목들은 또 많이 빌려주고 또 우량하지 않은 건 좀 적게 빌려주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증권사에서 고유 권한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저도 그거 네. FX 마진으로 대학교 2학년 때 많이 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증권사들은 그 곱하기 배율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한 15% 정도 되나 증거금률이? 아 그때 해외 가니까 많이 빌려줘요. 곱하기가 와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쓰면 안 돼. 그런 거 쓰지 대학 마, 무조건. 대학생 때 한 300만 원 날렸어요. 그걸로 FX로. 무조건 빚은 쓰지 않는 걸로.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민진 차장님은 시장 코멘트 해주실 게 있나요? 예, 오늘 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죠. 양대 증시 연중 장중 최저치 찍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연중 최저치가 아니었는데 오늘 장중 이제 연중 최저치를 찍는 상황이었고 뭐 해외 증시 대비해서 이제 국내 증시가 최근 뭐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 6월 증시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상반기 증시를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빠진 증시가 이제 코스피 기준은 이탈리아밖에 없어요. 이탈리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데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만큼 빠지긴 했습니다. EU, 독일,
거의 19에서 한 18% 정도 하락을 했고 네. 우리나라가 20% 좀 넘게 하락하는 뭐 반기 기준으로서의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아까 이제 뭐 반대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신용융자라든지 지금 이제 굉장히 뭐 찾을 게 없으니까 비빌 게 없으니까 이 신용융자가 과연 어디서 이제 끝이 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10조에서 2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네. 10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10조까지 네. 가야 된다. 뭐 전반적으로 상장한 기업들도 있고 아직까지 뭐 시총 비율 때문에 더 빠져야 된다. 저희도 한참 토론했어요. 그렇죠. 뭐 예탁금 때문에 버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오늘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은 오늘 이제 이베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1위 평선을 하회하는 종목군들의 숫자를 가지고 신용융자에 대한 비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이제 거의 잔고 자체가 저점을 찍는 구간이 201위 평선을 하회하는 종목수의 비중이 거의 이제 얼마나 많아질 때 찍느냐 이러한 부분들 바닥, 좀 비교 그렇죠 이야기. 바닥이죠 네. 지금 이제 뭐 예전 07년 12월이라든지 이러한 큰 시장의 크래시가 나타났을 때 대비해서 아직까지 이제 201위 평선을 하회하는 종목이 조금 더 비중을 상회하고 있지만은 지금 거의 20년 역사를 봤을 때 201위 평선 하회하는 종목 비중이 정말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잔고 비중을 종목수랑 비교했을 때는 뭐 조금 더 빠지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더 빠지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용 잔고의 바닥을 좀 털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얘기하는 그래프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네. 오늘 시장도 뭐 말씀 주셨지만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어려운 시장이었다로 귀결이 되네요. 떨어지니까 어려운 시장이 그럼 여기서 좋다 그래요? 왜 저한테 자칭이에요? 제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명민준 와가지고 지금 20%가 떨어진 거 아니야 6월 달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아 진짜 사실은 뭐 이유를 알고 뭐 이슈가 있어서 그걸 잡고 떨어져 분석을 하고 뭘 하지. 그리고 아까 저는 채팅창에도 너무 공감되는 게 유럽이랑 비슷하게 떨어졌다, 이탈리아랑 비슷하게 떨어졌다. 거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옆에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땅이 붙어 있는 데고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지난주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만 예 우리나라가 미움을 받는 이유 네. 예 당연히 이제 유가 관련된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믿고 가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런데 이제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폭이 좀 커졌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지금 얘기했었던 이 부채 문제 뭐 신용이든 가계부채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눈에는 좀 뭐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가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그 푸틴 뭐 러시아의 보복 뭐 감산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뭐 그것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이든이 다음 주에 사우디 가잖아요. 사우디 가서 빈 살만이랑 악수하고 뭐 그래도 러시아가 그래? 내가 좀 줄여줄게. 그러면 지금 잠가버려. 왜냐하면 사우디나 뭐 사우디가 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인데 러시아가 감산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수준을 감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간다라고 해서 뭔가 해결될 것이다. 이건 너무 이제 뉴욕의 생각이고 워싱턴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의 바이든 가가지고 빈살만한테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한테 그분 85년생? 누가요? 명민준 씨랑 거의 나이 비슷할걸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일 형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형님이지. 돈 많으면 형이죠. 네. 네. 저한테도 형. 사장님도 가서 형이라고 할 거잖아요. 형이라고 해야지. 무조건 형이라고 할 무조건 거잖아요. 형이라고 해야지. 무조건 형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고개 숙이고 그럴 수 있을까요? 막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이권들이 이란도 그렇고 뭐 지난주 목요일날 그 김종현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도 뭐가 얽혀 있더라고요. 네. 운하를 하나 새로 판다고. 아 근데 거기 뭐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야 이거 좀 더 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럴 거면 러시아랑 만약에 그런 논리를 다 빼고 본다면 러시아랑 손 잡아야죠. 푸틴이랑 악수해야죠. 그렇죠. 우리 싸움 그만하자.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너무 낙관적인 막 그러니까 우리 입장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으로 뉴욕의 문법으로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만 가서도 안,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저희가 얘기했지만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도 그렇죠. 분명히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정말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앞에서는 체면 차리고 카메라 다 끄고 무릎 한번 꿇고 그래. 뭐 사실 그런 게 정치니까. 그런 게 정치니까. 이게 좋을 텐데. 근데 사우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근데 만난다고 하는 건 이게 사실은 그 표면적인 거는 악수를 딱 장식 사이닝을 하는 거고 실무진에서 무언가가 오 간다라는 게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정상끼리. 아니요. 너무 기대하지 마요. 알았어요. 아, 기대하지 마요. 기대 안 할게요. 그 주말에 나온 뉴스가 네. 아까 러시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JP 모건이 러시아가 감산을 하면은 유가가 380달러까지 380달러까지 간다는 뉴스가 아까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 맞아요. 네. 그래서 유가를 잘 그러니까 유가 때문에 우리가 또 그 부분에서 더 취약하다. 네. 라고 하면 네. 뭐 액션 하나만 취해도 지금 투심이 약하니까 그런 자극적인 뉴스 하나만 나와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사실 그런 뉴스가 안 나와도 맨날 빠지고 있잖아요. 나오면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더 네. 밀릴 수 있겠죠.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장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런 뉴스가 또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빠졌다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항상 안정적인 시장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꽁치님께서 380불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원자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재작년에 마이너스를 봤잖아요. 마이너스 유가. 380도 진짜 말도 안 되고 갈 수 없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면 사람들이 수요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수요를 안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차 안 타고 다니겠죠. 그래요? 아까 지하철 타고 왔다고 그러니까. 엄청 한 10분을 너무 힘든 소리 하면서 너무 왔다 갔다 지하철 왔다 갔다 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 380달러면 지하철 타겠죠. 안 타겠어요?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은 그렇겠죠. 지금 뭐 한 160달러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어 그 위쪽으로는 산술적으로는 유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치고 올라가는 거는 뭐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380달러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집에 될 수도 있어요. 지하철 탈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에어컨 못 틀고 막. 그렇지만 뭐 사실 그 가능성을 우리가 재작년에 봤기 때문에 절대 못 가 이런 생각을 잘 못 그렇죠. 하겠더라고요. 네. 저도 안 간다라고는 생각하는데 확신할 수 있어? 그렇죠. 마이너스를 봤는데 그거와 관련지어서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던 섹터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 건설. 건설. 건설 금요일로 좋았잖아요. 네, GS건설이 오늘 8%, DLNC가 7%, 현대건설이 3%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그 두 개 중에 두 개랑 다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네옴시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오늘 한 건설 섹터의 애널리스트가 일제히 좀 추정치를 하향을 하면서 좀 그러니까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네. 전반적으로 좀 악재로 연결됐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보통은 유가가 오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플랜트 이런 네. 수요 때문에 네. 올라야 됐었잖아요. 과거에는. 아 오늘 빠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정책 기대감 때문에 며칠 주택 관련주에 좀 올라왔었던 상황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모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대표적인 건설사에 대한 해외 이 원가 반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래에 대한 수준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당장에 이제 해외 쪽 건설 현장에 대한 원가 반영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걔네만 문제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도 문제일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죠? 이 건설에 들어가는 레미콘? 레미콘 협상했다면서요? 뭐 네, 레미콘. 오늘 타결됐죠. 200 몇십 프로 인상? 네. 그 원자재 가격이 지금 임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오늘 키워드도 아직 안 들었는데 두 분의 오늘 클로징 키워드 시장에 관한 뷰를 보는 시간 들어주시죠. 자 일단은 김민진 차장님은 이별 택시. 아, 이치원 대표 자리를 노리는 건가요? 이치원 대표가 노래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주크박스 네. 노래까지 안 하겠습니다. 저. 아, 네. 그리고 이치원 대표님은 치료가 필요해. 저희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노래가 필요해. 있었어요. 자두, 아. 김밥 뭐 이런 거. 어쨌든 치료가 필요해. 시원하게 노래 한번 부르고 욕 엄청 먹고. 제가요? 저 보고 노래하라. 지금 이 분위기에 이 분위기에 노래가 나오냐 이러면서 욕 한번 먹고. 그렇죠. 블루투스 마이크 들고. 아. 방송 접을까요? 아. 저 아주 그 골로 보내려고. 알겠습니다. 이별 택시 뭔가요? 네, 노래 가사를 보면은 네. 어디로 가야 하는.
하죠 아저씨. 예. 어. 오늘 이제 우는 손님이 네. 어. 처음인가요? 갈 데를 못 찾고 2,300 포인트 예. 처음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2,200 포인트 처음인가요? 그래서 오늘 약간 시장 분위기여도 맞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준비한 이유는 아까 제가 시장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시장에 이제 피난처라는 게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버틸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하락을 해도 새로운 주도주 혹은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선도하는 종목군들이 생기게 되면은 네. 그쪽으로 피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시장이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며칠 동안 시장을 시장의 힘듦 속에서도 조금은 빛을 냈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친환경 관련주, 친환경. OCI라든지 뭐 CS그룹 뭐 이런 쪽들이 그나마 좀 좋았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다른 종목군들 빠질 때 그래도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었고 네. 대표적으로 잘 버텼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방산주들 굉장히 맞아요. 좋았었죠. 네. 한국항공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늘 많이 빠진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그나마 시장을 버텨냈었던 네. 종목군들인데 뭐 전쟁 일어났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누리호 쏜다 네. 막 그러면서 계속 좋았잖아요. UAM 맞습니다. 등등해서 그런데 이 종목군들이 오늘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시장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딱히 못 찾겠어요 이유를. 물론 이제 뭐 제가 모르는 시장에 대한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내용을 찾아보면 거의 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센티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뭐 말씀드렸듯이 금융 투자의 매수와 함께 시가총액 상당권의 선전이라든지. 더 많이 빠졌었던, 더 먼저 빠졌었던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왔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모습으로 하나의 단면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으로 시장의 버팀목이 됐었던 종목군들이 주르륵 흘러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도주가 그 전에는 그래도 사실 주도주가 있어서 5월까지는 주도주가 있어서 5월도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 전부터 주가 계속 떨어졌는데 그래도 주도주가 좀 보였어. 2차전지 소재, 뭐 PCB, 뭐 방산 이런 것도 주도주가 그래도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돌아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패대기를 치니까 반도체 갔다가 또 2차전지로 피신했다가 여긴가 그랬는데 2차전지 또 떨어지니까 또 조선주 최근에 얘기했는데 또 조선주 뭐 계약 해지 또 뉴스 나오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어쨌든 이벨택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 어디로 가야 하나요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시장입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 답에 대해서 첫째는 이제 과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까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GDP 나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만약에 이제 GDP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형 경기 침체일 경우에는 지수의 하락률이 3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중형 경기 침체일 때는 50% 하락을 얘기를 하지만은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유가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중형 경기 침체까지 안 가게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고점 대비 35% 정도의 하락률을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기대 요인들이 반영된 수치고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도부터 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면은 코스피가 대략 3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32% 조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 왔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하락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기대를 해보자 라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충원 대표님 치료가 필요해. 많이 아파요? 일단 바이오가 좋다는 얘기죠? 아니요 저 공매도 얘기하려고. 제약 바이오가 그래도 지금 좋았잖아요. 최근에 좀 좋았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제약 바이오인가? 치료가 필요해.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좋다. 약 발라주는. 우리 너무 앞서갔구나. 한 걸음 더 갔네.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줘야지. 안 좋은데 다 안 좋다 그러면 마치 처음 원래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제약바이오 엮어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앞에 분 여러분 여기부터 편집 여러분 편집 못 본 거예요. 앞에 못 본 거야.
자 이렇게 어. 네, 자 제가 거의 엮어서 말씀드렸죠. 자, 자 하나 둘 셋 착 슬레이트 칠게요. 자, 갑니다. 자 다시 와 치료가 아. 필요해. 아 무슨 내용일지 정말 제약 바이오 이야기하는 거 상상할 같아요. 수 없습니다. 네. 어 제약 바이오 어, 일단 아, 죄송합니다. 제약 바이오도 요즘에 뭐 그나마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해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실제로 저도 여의도에서 스터디하다 보면 하반기에 좀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사실 제약 바이오는 맞거든요. 실제로 뭐 셀트리온이 그동안은 굉장히 주주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지만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공매도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은 한국 거래소 공매도라고 치면은 네. 포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코스피의 현물 순 매수와 코스닥 순 매수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엑셀로 손수 노가다를 해서 좀 네. 가져와 봤는데 요 아래 출처는 아까 말씀드린 그 KRX 네, 네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6월과 1월에 이제 음영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단위가 억원이거든요. 1년 동안 공매도가 코스피에서 81조 원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23.8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그 옆에 24조 원은 현물을 매도한 거고요. 코스닥은 2조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2022년 1월 올해 1월에 10.6% 하락할 때 공매도가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8조 2천억 원이 나왔고요. 올해 이제 지난달 6월에는 지수가 코스피가 13%가 하락을 했는데 공매도가 이제 7조 원이 나오면서 네. 지난해에는 그래도 5조에서 6조 원 정도가 보통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6에서 8조 원까지도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들의 놀이터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나오는 게 좀 이런 수치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24조 원 가까이 나오다 보니 근데 그런 시기들을 보면 올해 1월, 6월 가장 크게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공매도가 좀 증가한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했을 때 좀 공매도와 관련된 조치가 그래도 코로나 때만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니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직 액션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매도 현물 매도하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400억 원을 매도를 했는데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거래소가 여기 이제 1,750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들을 다 매도를 하는 거고 오늘 기간도 사실상 3,120억 원 매수가 들어왔지만 거기에 금융투자가 4,200억을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기금들의 뭔가 매수세가 이어진 거는 또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돌아가는 글로벌 매크로의 얘기, 수급적인 얘기, 환율의 얘기 그리고 같은 위험자산으로 나오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제 주말에 이제 뉴스를 딱 정리하려고 찾아보면은 예전에는 뭐 그냥 비슷비슷했거든요. 요즘에는 한두 개밖에 못 찾겠어요. 10개 중에서도. 그만큼 지금 뭐 시장이 다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또 좋지 않은 얘기들도 나오고 사실 아까 바이오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 게 그럼 이제 12구 풋옵션 행사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우리 재작년에 코로나 때도 1,400에서 바닥을 잡았지만 그때도 계속 뭐 더 아래로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부정적인 얘기가 굉장히 지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시장이 돌아서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는 볼 필요는 없지만 또 언제 또 반등의 트리거가 또 나오는 거는 또 알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거를 뭐 2008년이든 뭐 이제 외환위기 때 이후에 뭐 유로 위기나 이제 2018년도 때도 1월 달에 코스피가 2,607포인트를 찍고 나서 결국 그때부터 2,000포인트로 내려간 것도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이런 얘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를 논한 거는 사실상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는 보고 있자라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돈 풀어서 멱살 잡고 밑구덩이에서 그렇죠. 올린 건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그래서 그게 뭘까요? 포텐셜이 생각하는 있는 게 사실 코로나 때는 연준이 돈 풀고 금리 낮춰서 그다음에 뭐 외화 수합하고 막 달러 수합하고 막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가장
전 중요한 건 동학 게임 운동이었다라고 봐요. 지금 공매도 뭐 8조가 나오고 10조가 나오든 그 뭐였죠? 미국의 로빈후드에서 무슨 그 걔들 막 이제 쇼커 그 쇼치네들 쇼쟁이들 죽이자 게임스탑 네, 취미. 그런 거 나오면 쟤들 다 죽거든요 공매도.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쟤들이 득세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건 이제 동학 게임 운동이었고 그다음에 스왑 뭐 이제 달러 스왑이라든지 금리 인하 유동성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차별화된 주식 방송이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뭐가 될 것이냐 이런 걸 패널들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기가 막히죠? 야 예민하니까 더 날카로워졌네. 날카로운 분석 좋아요. 먼저 하나 얘기해 주시면 돼요. 먼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진행하잖아. 지금 어디 패널 지금 진행자한테. 그죠.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환율? 현물을 프로그램 비차익배도를 매도를 해요. 그다음에 달러로 바꿔가. 그럼 또 달러 수요가 올라가니까 또 달러가 올라요. 또 달러가 오르니까 또 외국인은 또 현물을 팔아요. 이게 저는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수의 방식은 시가총액 방식인데 어쨌든 그럼 지수가 올라가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보려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도 사실 코스피는 0.2% 하락했지만 코스피 200 지수는 오늘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삼성전자 화이닉스 버티니까. 삼성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하나를 끊어야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환율을 먼저 끊어야지. 그러니까 오늘도 악순환의 고리 중에 저는 여러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변수를 얘기하라 하면은 사실 뭐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실적 뭐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그냥 얘기하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일단은 달러를 눌러야. 어떻게 눌러요, 그? 개입을 10전으로 개입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그러면 막 조지 소로스가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아 그거 거기까지는 가지 마요. 너무 올렸어. 아 그럼 김민찬 형이 할 말이 없어지나. 맨날 김민찬 형이 환율 얘기. 환율 얘기하면 계속 먼저 해보면 할 말이 없잖아.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한두 달 전만 해도 맨날 시황 리포트 보면은 하는 얘기가 중국의 재정 정책을 기다리자 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끊어줄 수 있는 고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든 유가를 눌러야 돼. 뭐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고리로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는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으로서의 요소를 쓸 수 없었던 거고 지금 당장의 고통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시장을 굉장히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리적인 측면에서 경기가 어떻게 힘들어지더라도 나중에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카드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연말까지는 뭐 나올 수 없다. 왜냐면 다른 것들은 나오면 좋겠지만은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네. 죽어도 금리는 올려야 된다. 시장이 올려놔야죠. 올려놔야지 이제 나중에 쓸 수 있지. 그리고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려놔야지 그때 또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었어요. 연준이 너무 금리 내리기만 하고 아니 침체 와서 내릴 때는 뭐 2% 내리고 올릴 때는 뭐 50bp 올리고 이런 게 지금 몇 년 동안 뭐 10수년을 계속돼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사실 코로나가 중간에 너무 예상치 못한 노이즈 약간 이벤트 이벤트 그렇죠. 그 전에도 사실 금리 올리려고 시도를 했다가 몇 번 올리고 뭐 보험적 금리다라고 해서 다시 내려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게 어디선가 하나가 끊겨야 되는 게 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환율을 보면은 당연히 원자재가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 달러당 그렇죠. 몇 배로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환율은 결국은 뭐 주식시장이나 또 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럼 그건 또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건 또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엮여 있는 건데 거기 지금 모든 게 다 안 좋은 쪽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환율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냐라는 건데 결국은 탑바텀으로 보자면은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그거라도 만약에 그 고리가 끊어지면은 언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어 하고 또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네. 무릎 꿇어야 돼. 무릎 꿇으면 몇 명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무릎 꿇는 건 괜찮고 그 앞에 가서 무릎 정치라는 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바이든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무릎 안 꿇어도 파월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해. 자기 표만 생각하지. 야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서운해. 바이든 서운해. 안 돼 안 돼. 요거는 어때요? TSMC 고객사 뭐 수요 부진으로 예상돼서 $1,000,000,000 대규모 투자 계획 재검토 예상? 좋은 책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 반사잉 얘기, 삼성전자 반사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니죠. 뭔가 전반적인 의도가 있을 거야. 전반적인 반도체, 아니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어차피 버틸 거는 또 똑같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 많이 빠졌죠. 물론 이제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은 가이던스 하향도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 하향과 함께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 반도체 법안에 대한 얘기 미국에서 이제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나의 법안을 밀어붙이면은 공화당 쪽에서는 야 우리 반도체 관련된 공급망 맞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야. 뭐 하면 이거 안 해줄 거야. 네, 이거 안 해줄 거야. 해줄 이렇게 거야.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역학 관계만 놓고 봤을 때야, 뭐 미국의 반도체 법안이 통과를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군들의 뭐 득과 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저보다 훨씬 전문가인 뭐 IT 전문 애널들이 많이 얘기를 할 거지만은 결국은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러한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반도체 업종군들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군들도 사실은 탄력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오늘 올라왔지만 이것이 과연 뭐 좋은 요소를 반영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냐 아니면은 금융투자의 수급 때문에 올라온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또 있을 것이고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은 이 매수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속아왔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러한 뉴스 소식이 있었다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을 좀 하셨어요? 오늘 또 차장님을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 오늘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 제 마음. 여러분 왜 우리를 왜 욕해? 우리가 뭘 하월이랑 바이든이 잘못했지? 내가 주식 떨궜냐고 나도 피해자한테. 아 뭐 하루에 1년치 욕 계속 먹으니까. 진짜 여기서 징징쇼 틀어주면 나 진짜 하루 종일 울 수 있어요. 나 진짜 뻥아니고. 여러분. 아 TSMC 그 지금은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런 얘기 나오면 저는 그냥 다 쓰러진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것처럼. 그러니까 저것도 뭐 우리한테 뭐 그런 반사 이익 있는 거 아니야? TSMC가 그러면 우린 더 죽는 거예요. 우리 쪽 파운드린 더 죽는 거고. 그쵸. 그래서 저런 뉴스가 원래 같으면 인플레이션이면 투자를 앞당겨야 돼요. 왜냐면 내가 어차피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지어야 되면 오늘 지으면 100만 원 드는데 내년 지으면 105만 원 드는 말이야.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투자를 앞당기면서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고 보면 경기가 좋아지는 이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네. 지금은 약간 이상한 인플레이션이어서 아,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 설비 투자를 보류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경기에 좋다라고 경기가 좋을 때 발생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경제학적으로는 맞잖아요. 유럽파 출신. 맞죠? 그렇죠. 네. 유럽파 출신. 네네. 칭하대. 중국. 신중. 제일 내세울 게 없을 때 그런 학력 같은 거를 내세우지 않나요? 아니야. 네. 그런데 지금은 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공장 설비를 투자를 안 하면 내년도에 돈 더 들여서 더 안 좋은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빨리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인데 기업들이 투자까지 유보한다. 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인플레이션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기업이 우리가 뭐 다 경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어쨌든. 근데 실점. 그러니까 쟤들은 입고수고. 페드나 이런 애들은 입고수고. 뭐 이렇게 그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있잖아. 중국에서 쉬샤오동인가? 그거 몰라요? 그 태극권 하는 사람들이랑 막 실전에 UFC 선수랑 싸워가지고 기업가들은 UFC 선수라니까요. 기업가들은 실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페드보다 더 정확한 걸 수도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테슬라도 감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TSMC까지 그런 이야기 나온다는 거는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죠. 매우 좋지 않고 바이오리듬이 다 깨지고. 네. 자, 알겠습니다. 아, 15분이 됐으니까 네. 또 숙제 남을 앱키스님이 뭔 소리들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오늘 여기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번 주 증시 괜찮을 거다 조심하자 아니면 뭐 한 줄 평으로 길게는 어쩌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아 지표요? 안전벨트 아무거나 안전벨트 뭐. 대담함 아니 뭐 희망 섞인 얘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시장이 그러지 못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중 최저치 오늘 확인을 했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네. 뭐 추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쪽으로 좀 리스크 관리 지금 리스크 관리 얘기하니까 오히려 뭐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지만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장님 곰 차장님이 별명 있어요? 아 예. 그것도 바꿔주세요. 아, 곰이란 게 지금 소차장으로 소차장으로 불차장으로 이런 걸로 봐봐. 항상 레드불 마시고 커피 드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충원 대표님도 기도 항상 해주시고. 네. 제일 중요한 거 안 물어봤어요. 아, 네. 저는 좀 삼전이 하드캐리를 하는 우리나라 증시가 목요일에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항상 사상 최대 실적을 나왔는데 주가는 좋지 않았는데 이번 주만큼은 좀 시장을 좀 하드캐리를 했으면 좋겠다. 실적 잘 나온다고 모멘텀 붙어요? 어때요? 아니 진짜 현실적. 왜냐면 잘 나. 아 죄송해요. 지금 대답 정해놓고 대답 정해놓고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 아니 그래. 아 이제 뭐 투자는 궁금하니까 잘 나오면 본전일 것 같아서. 잘 나오면 본전인데 오늘 TSMC가 또 6%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에 뭐 반대세요 이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이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매수로 돌아온다면은 좀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의 매수를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실적이 최고의 방패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비즈 전략부 김민진 차장님 그리고 독립리서치법인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시는 패널 분들은 학을 떼지 않으세요?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롭히냐? 편하게 왔다 좀 즐겁게 얘기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같이 힘들어야죠. 우리만 힘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제일 안 힘든 거는 파월이랑 바이든인 것 같아. 아, 지금 전 세계에서 욕 제일 많이 먹을 거예요. 파월 계좌 까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아, 은행 계좌 아, 샀나 안 샀나? 아니 뭐 어떤 의미예요? 먹고 살만한 거 아닌가? 아, 팔 먹고 살만하죠. 그러니까 안 힘들지 그럼. 네.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우리만 힘들다 이거예요. 아, 우리만 힘들. 정책 결정자들은 안 힘들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전 세계에서 욕 제일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이. 오래 살잖아요. 얼마나 오히려 좋아 욕 먹는 게. 그러면 십장생에 포함돼. 우리는 뭐 우리도 아 저도 한 수명이 지금 6월 한 달 동안 네. 한 제가 한 10살은 더 살 것 같아요. 저도 클로징벨 나오고 나서 아 환갑부터 이제 시작이겠구나 내 인생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어서 예. 자 그럼 숙제남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만평부터 가봅시다. 간단하게 보고 들어갈게요. 아까 저희가 그 뭐 공매도 그리고 반대매매 얘기하면서 아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거기서 저런 사람들은 내 투자는 먼저 뺄게. 나머지 사람들은 너네는 진정해. 다 괜찮아. It's okay. 아, Everything is fine. 우리 또 욕 엄청 먹는단 말이야. 왜요? 차장님 아니잖아요. 저렇게 머리 벗겨지지 않았는데. 아, 저 머리숱 많습니다. 그래서 많고.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종이의 집을 다 베팅한 저 카드를 인베스트먼트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조금씩 빼고 있다는 거. 아, 다 우리 내 나는 뺄게. 너는 괜찮아. 가만 있어. 일단 가만 있어. 우리는 그런 톤으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 우리 나는 계속 팔라 그랬어. 5월 달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폭탄 돌리기라고 제가 먼저 저게 그냥 폭탄 돌리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저게 저렇게 카드로 지어진 집인데 이제 누가 먼저 이게 좀 빼가면 이제 언젠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렇죠. 밑에 그래서 써 있죠. 뭐가 전염력이 더 강할까요? 코로나일까요? 아니면 패닉일까요? 한동안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신입사원 때 뱅크런이라는 단어가 뱅크런 뱅크런이 뭔지 알아요?
유럽파. 아, 바보인 척 할게. 뱅크런이 뭐예요? 은행 달려갔나요? 그 네. 요새는 이제 모바일이라서 네. 옛날에 은행에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진짜. 돈 찾으러. 전표 뽑고 주판 네. 튀기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돈이 그 매도가 매도를 부르 똑같은 거죠. 아까 그 그거. 그래서 그렇죠.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위기 때. 사실 뭐 새마을금고 이런 것만 뭐 네. 어디 뭐 그런 것만 해도.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5월달에 뭐 계속 폭탄 돌리기 지금 시장이 폭탄 돌리기 같다. 누가 먼저 파느냐 계속. 아, 상승에 취해 도취해 있었던 투자자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아, 냄비 속의 개구리. 냄비 속의 개구리. 변온 동물이잖아요. 아, 아니다. 냉온 동물. 변온 동물은 아는 것만 하세요. 문과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냄비 속에 계속 이렇게 불을 높이면 온도가 올라가면 아,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러다가 아 뜨거 이게 아니라 그냥 삼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 뜨거워지면 뜨겁다고 해서 도망쳐 나오는데 개구리는 거기에 그냥 적응이 돼 버려 가지고 적응이 돼 버려서 그냥 가는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아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거라서 저기서 이제 폭탄 돌리기 하면. 왜냐면 폭탄 돌리기 왜 해요? 마지막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짜릿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그걸 넘기고 나는 게 마지막인 거거든요. 수건 돌리기 뭐 이런 거죠. 의자 뺏기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의 끝인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끝인 것 같다. 에. 폭탄이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폭탄이 안 터지면? 그냥 내가 짜릿한 그거잖아. 내가 다 먹는 거죠. 저는 폭탄은 안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 폭탄이 꼭 터져? 왜 폭탄은 꼭 터져야 되는데? 요거 NFT화 시켜서 11월에 다시 나가도 되나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와. 왜 폭탄이 안 터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네. 물론 이제 가능성이 영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지수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하향 추정치 뭐 다 했는데 저는 구분성까지 왔다라고 봐요. 마지막 10%의 가능성, 마지막 10%는 뭐냐면 진짜 폭탄이 터지는 거, 신용위기가 오는 거. 신용위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좀 계속 보셔야 된다. 신용위기야 경기 침체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다. 네. 경기 침체는 기업의 이익이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거라서 거고. 조금 안 좋아지는 건데 내가 500만 원 벌다가 4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건데 신용위기는 뭐냐? 500만 원 벌다가 그냥 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기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도 빚을 떠 안은 상태에서.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뭐 자주 온다, 뭐 이렇게 온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는 아닌 거거든요. 시스템 리스크가 오는 건.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 안 올릴 겁니다. 그걸 알았다라고 한 그 막 그런 기미가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기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연준은 여기서 아 내가 경기를 이제 경기 둔화를 좀 용인한다는 거지 네. 시스템 리스크를 용인한다라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전혀 다른 이야기라서 우리가 그걸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침체를 어쨌든 버틸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준이 네. 지금 액션을 그렇죠. 취하는 거다. 네. 침체가 아니고 시스템 리스크다라고 한다면 금리 바로 낮출 겁니다. 코로나 때처럼. 됐죠? 거기서 이제 또 노이즈는 거기서의 신뢰도. 노이즈? 아 연준. 아 연준은 파월 의장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일시적이 아니다라는 걸 2월달 정도에 알았는데 계속 나불나불 못하니까. 와. 블러드야 너 가서 해줘. 막 이런 거 자기 쫄자들 해가지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 75BP도 사실 그때 무슨 컬럼 제가 컬럼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그 75BP를 갑자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그 기자가 뭐 자기가 뭐 그걸 다 관장해?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서 아마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도 거기 출입 기자라니까 흘렸을 거야. 그게 뭐 이제 우리나라 일간지 이제 기자가 그런 걸 그 썼어요. 내 오랜 기자 생활로 봤을 때 그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뭐 무슨 그 기자가 아무 근거 없는 75BP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도 이제 어디 출입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나온다. 연준도 사실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소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블랙아웃 기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흘렸고 파월의 그 뭐죠? 그
소통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언론 플레이, 트위터 플레이 뭐 이런 거. 아니 그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불러도 시켜서. 불러도 너 한번 하고.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너 한번 하고 기자한테 한번 흘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짠 마지막에 FOMC 때 뭐 이야기하고. 발표만 하고. 그래서 연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침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내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파급력이 없어요. 네. 근데 파월이 이야기하면 그게 현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이 아니다. 파월이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뭐 침체가 안 오거나 하면 파월이 이야기하겠죠. 근데 침체가 안 올 것 같다가도 파월이 이야기하면 침체가 옵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네. 파월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준비한 게 세 개나 있는데. 아니 리포트 아직 안 한 거예요? 리포트 아직 안 한 거예요. 리포트 아직 안 한 거야. 띄우시고. 일단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시면 리포트를 쓰세요 그냥 아예. 나 글 쓰고 있는데. 잠깐만. 책도 쓰고. 글 쓰고 있다. 그럼 어디다 쓰세요? 저 페이스북에도 글 쓰고 있고. 아 거기는 뭐 팔로워 아무도 없잖아요. 아 좀 무시하네. 3천 명 지금 3천 명. 와. 그거 얼마에 샀어요? 다 동남아 사람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죠. 빨리. 진짜 없어요 시간이. 중요한 거 이제 이제 업종 이야기도 하나 좀 할게요. 자동차 업종이 6월 판매 완성차 도매 판매가 나왔는데 네. 문제가 테슬라가 어저께 금요일이었죠. 네. 2분기 인도 254,695대. 1분기에 31만 대였고요. 2분기 컨센서스가 35만 대였는데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았나 봐요. 10만 대나 줄어들었어요. 컨센보다. 그래서 박살 날 줄 알았는데 이거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주가 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거 글쎄요. 꼭 중국 문제 때문만 그랬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현대차는 6월 달에 도매 판매가 5% 감소했고요. 기아차는 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 달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물류 그 누구죠? 파업. 운송 노조가 파업을 했잖아요. 그거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중국 감안했을 때 그래서 선방했다. 그래서 7월 달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하나금융 투자에 근데 현대기아차 또 그거 조사받고 있는 거는 또 에이 독일 그거 내가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그 또 추가적으로 10종 더 뭐 그거 했다던데 의미 없어요. 의미 그게 없어요? 제가 그날 급락했을 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오히려 현대차한테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다? 왜 그랬냐면 독일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독일 자동차가 사실 내연기관 때는 진짜 좋았었던 거지만 디젤 게이트 이후로는 사실 전기차로의 진출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디젤로 친환경 만들겠다는 그거 못한다는 거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1등은 지금 누굽니까? 압도적으로 테슬라잖아요. 독일 자동차가 벤츠, BMW, 아우디라고 해서 테슬라보다 좋은 차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당장 그거를 현대기아차를 그 조사하고 누르고 이런 것들이 숫자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올 수 있지는 않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독일에 판매하는 제가 정확히 수치를 모르겠는데 21만 대였고 유럽 전체에 52만 대예요. 300만 대를 만드는데 그걸 52만 대 다 안 팔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디젤 이야기고 그리고 전기차가 잘 나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지금 자동차 업체들은 내연기관 잘 만든다고 멀티플을 더 받는다? 절대 아니니까. 아닙니다. 내연기관 더 팔면 멀티플을 더 낮게 받아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요거 내용 죄송해요. 제가 네. 노이즈를 만들어. 이럴 거면 이럴 아니, 거면 아니야. 40초 남았잖아. 보고서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 두 개 더 해야 되는데. 그래요. 또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 여러분도 조금만 더 계실 거예요. 네.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잘 팔릴 있다. 거다. 그래서 러시아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생산 차질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실적은 좋다라고 하고 야 이거 소비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변곡점인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과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를 내니까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네. 실적 좋은데 왜 안 가냐
자동차도 약간 비슷한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봉시적 좀 잘 보셔야 될 것 현대차 같은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좋은데. 뭐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기는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적으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지금 좋다는 얘기는 뭐 어디에다가도 안 먹히니까. 뭐 무슨 얘기해도 뭐 다 죽으니까. 근데 지금 저는 걱정이 좋았던 애들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2차전지도 그렇고. 그런 쪽은 좀 걱정되고 반대로 뭐 바이오 같은 쪽 바이오 엄청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제 아 얘들 다 죽었구나 하고 다 이제 신경 안 쓰는 이런 쪽이 좀 좋아질 수 있어서요. 그런 컨셉에서 보면 자동차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나쁘지 않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제가 이제 월화수목금 계속 네. 나오면서 네. 요거 이제 딱 숙제 남은 딱 15분에 딱 무조건 시작해서 세 개는 너무 많은 것 같아. 세 개는 이게 소화가 안 돼. 알았어요. 알았어. 네, 한 두 개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 준비해야도 뭐라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세 개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목만 읽고 시청자들이 고르는 걸로. 아 그래요? 제일, 아 그거 재밌겠다. 제일 궁금한 거. 1, 2, 3번. 1, 2, 3번 중에 딱 하나 고르는 걸로. 왜냐면 또 이제 개인 취향이 또 다르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야죠. 아 이번 주도 스타트가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근데 뭐 첫 끝발이 뭐 이런 말이 있으니까 강아지. 뒤에 또 전약 후강을 한번 좀 기원을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요거 다시 보기는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거기 가시면 또 다양한 방송들 또 콘텐츠들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조금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